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몇몇 회사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볼 때는 변고죠. 설립자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IT 업계 전체로 봤을 때도 소위 말해 이제 한때 국민주라는 이제 평가까지 국민들이 이런 칭송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IT주, 이 카카오의 설립자가 구속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한 역사를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좀 면밀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또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투자를 했다가 사실은 물려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투자자분들 사실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는 이 김범수 설립자의 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더욱더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또 실제로 주가도 이미 많이 영향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두훈 기자 함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향후 카카오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파장이 간단치 않네요. 그렇죠. 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든 인물로도 그러니까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액 주주 숫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라고 불려도 될 만큼의 무방하죠. 네. 그렇죠. 예. 180만이나 되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 국민들이 투자를 한 다입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이 그 지목됐던 이렇게 이슈였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공정자본 규모 기준 재계 서열 15위인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기도 한데요. IT 대기업 창업자 중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선 어쩌면 신화적인 업적을 써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인물이 구속된 건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카카오 사이 벌어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때문입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 조사에 약 20시간 넘는 조사를 벌인 바 있고, 이후 법원에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는 총수 부재란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사전, 그러니까 실질 심사할 때, 영장이 발부될 때 대부분의 그 법원의 판단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그렇죠. 우려가 있다. 이게 네. 보통 영장 발부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증거를, 뭔가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영장을 발부해서 잡아두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뭐 재판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 건데, 김범수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 네, 그렇죠. 사실 도주는 뭐 아니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쪽으로 법원이 좀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그간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있었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요 문제인데, 요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좀그 시간이 좀된 얘기도기도 하고 이번 사안의 그러니까요. 핵심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이수만 전 SM 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 중이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해서 SM엔터 주식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공개 매수에 참여한 물량은 단 4주에 그쳤습니다. SM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 나흘째부터 12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M엔터 주식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보다 높게 형성된 게 카카오의 개입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 작업을 무산시키려는 카카오의 작업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 측의 판단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에만 SM 엔터 주식 105만 주가량을 장내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 주가가 오르죠. 네, 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는 카이보의 공개 매수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 당시에 장내 매수로만 4.9%에 해당하는 SM엔터 주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약 1조 2,500억 원을 들여서 주당 15만 원의 SM엔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이 점차 가열을 됐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예.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SM 엔터를 포기하기에 이르는데요. 되레 카카오 측이 진행한 공개 매수에 참여해 SM 엔터 지분율을 8.93%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이를 최근 블록딜로 조금 일부 더 처분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엔터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또 같은 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이죠.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2월 28일 단 하루만 시세 조정에 김범수 그 창업자가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의 뭐 10만 원 전후라는 사실 싼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을 네. 4% 넘게 뭐 이렇게 사들인다, 뭐 공개 매수를 한다 등등등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여러 가지 뒤에 백그라운드에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조 단위의 자금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오너라고 그래도 오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이전에도 검찰이나 그 특사경이라고 부르는 금융감독원의 이제 조사기관에서도 네, 특별사법경찰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조사가 진행되고 주요 경영진이 이미 지금 조사가 끝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이전에도 이런 정황들이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김범수 그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네. 어떤 시장의 얘기가 나왔냐면 SM엔터 주가 시세 조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사경은 이후 SM엔터 인수를 이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을 비롯해서 투자 전략 실장과 카카오 엔터 전략 투자 부문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등 법인 두 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범수 창업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재현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 전 대표는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수사하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김범수 창업자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SM엔터의 인수에 관여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 주식 장내 매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검찰은 또 지난 3월에 배 전 총괄과 관련된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SM엔터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 기록을 증거로 내밀기도 했습니다. 예. 김범수 창업자는 이런 증언과 기록을 뒤집고 불법적 행위를 지시 용인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되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점은 이번 사태,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된 이 사태의 정점에는 김범수 위원장이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네.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제 재판부도 이거를 발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네, 유죄. 그렇죠. 보통은 이제 네. 대기업 총수나 이런 거물급 이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도주, 뭐 증거인멸 둘 중에 하여튼 하나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보통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네. 일단 불구 수사를 하는 쪽으로 많이 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뭐 네. 변호사도 좀 좋은 변호사도 쓰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글쎄 김범수라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네. 좀 과도한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의견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로 IT 업계에서 그러니까요.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상징성도 그렇죠. 있고 상징성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이호 지금 김범수 그 창업자의 구속은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구속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김범수 창업자가 받는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검찰이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상태라도 김범수 그 창업자가 지금 범죄자라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네네. 그거 좀 명확하게 짚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구속은 법원이 다소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IT 업계 중심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총수 구속이란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를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범수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상징성을 좀 고려한다면 다소 명분이 네.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SM엔터 인수전이 벌어진 건 1년 6개월 정도 된 사안이고 이미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한 사안입니다. 증거인멸을 이유로 다소 그 구속한 거는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뭐 증거 인멸을 하려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법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시기상 그런 예.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주 염려 역시 좀 마찬가지의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진 그렇겠죠. 상태이고요. 예. 우리 또한 카카오 그룹의 이제 시가총액은 35조 원 규모인데 그룹 총수가 이 사안으로 도주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실질적 이유가 어쩌면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망신주기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망신주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구조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서두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두 달씩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 상태에선 최장 20일간 구속이 될 수 있지만 구속 기소가 된다면 최대 6개월간 김범수 창업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원래 이제 김범수 그 의장 그러니까 설립자가 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 사건 이유죠. 그렇죠. 카카오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또 카카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카카오가 그렇죠. 많은 계열사를 네. 갖고 있고 그 계열사들 대부분 카카오 내에서 원래 하던 사업부들이 나가면서 물적 분할 그렇죠. 또 인적 분할을 맞습니다. 통해서 쪼개져 나가다 네. 보니까 많은 카카오 주주들이 알짜배기들 자꾸 잘라내면 카카오가 뭐가 남냐, 뻗대기만 그렇죠. 남는가 이런 식의 비난도 많았고 맞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그래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김범수 설립자에 대한 그 뭐 지지자도 많지만 비난의 목소리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좀 이 망신주기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동안에 좀 누적되어 있는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네, 뭔가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김범수 네. 설립자가 뭔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뭐 미진했던 게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업계 시각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혐의 입증된 사안에 따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적은데도 일정의 망신 주기 차원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카카오는 총수 구속이란 사태를 만든 SM 엔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다양한 지점에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이제 사회 곳곳에서 문어발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잦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그랬죠. 했습니다. 예. 네. 김범수 창업자가 더욱 일찍 나서서 대비판을 받는 점을 바로 잡았다면 지금의 구속은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 창업자는 그런데도 경영의 재등판 이후에도 주요 요직에 도덕적 해이를 보인 인물들을 다시 앉히면서 되레 논란을 키워왔는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섰음에도 카카오톡은 지난 5월 세 차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악화가 법원이 다소 명분이 떨어지더라도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론의 등을 엮고.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카카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회사는 현재 시계 제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카카오는 금융감독 등이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최고 경영 그 단계의 돌입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는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가 꼽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스스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라는 직책은 유지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예. 김범수 창업자는 위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회사 경영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방식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한 때와 시기가 일치하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의 제재가 전방위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에 재등판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각오로 회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라는 이제 일성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외 비판을 바꿔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여겨진 바 있습니다. 카카오 그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 복귀 이후에 기존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해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쇄신위원자 등 세 가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룹 내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김범수 창업자는 복귀 후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 독립기구인 CA협의체의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쇄신 작업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조직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어택 전 카카오 대표의 임기 종료에 맞춰 차기 대표로 정 씨나 당시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내정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업과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전성기는 코로나가 한창 된 2021년 초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3월에 김범수 회장이 재산을 환원하겠다, 절반을 환원하겠다.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주가가 떴고 그해 9월인가 한 6개월 사이에 주가가 2배에서 18만 그렇죠. 원, 그때 정점이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회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꺾어 내려져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내부적으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카카오 욕먹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그런 것들 외에 또 카카오 계열사들의 대표들 네,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네. 수백억 차익 내고 그리고 나서 뭐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너가 굉장히 그 선행적인 어떤 그런 또 CEO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계열사 임원이나 대표들은 그러질 못한 약간 모럴 해제도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카카오 그룹의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창업 정신과는 좀 많이 엇나갔다. 그게 지금의 카카오의 맞습니다. 어떤 모습이고 따지고 보면 이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사태라는 건 결국 그렇게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냐. 오늘 정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좀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짧게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배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배민 욕 많이 먹고 있는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업체, 배달 앱들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워낙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힘들면서 일은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곰은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다 이제 곰 주인이 찾아간다 그렇죠. 이런 식의 네네. 욕을 좀 먹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 배민 이국환 대표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갑자기 사임했는데 그 네. 배경이 취재가 네. 됐다고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지난 7월 2일이었습니다. 김봉진 우한형제들 창업자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네, 뒤인 네, 네. 2023년 3월 취임한 이국한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국한 대표가 경영을 이끈 2023년은 우한형제들의 최대 실적이 나왔던 해입니다. 매출은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경영자인데도 일신상의 이유란 다소 불명확한 사유로 이국한 대표가 사임하자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취재가 돼서 좀 두 번째 주제로 들고 나와봤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네, 제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좀 다양한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예, 확인한 결과 이국한 대표가 사임을 발표하기 직전에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배민회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라 라는 요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이국한 대표가 이 인상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전했고 예. 이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너 말 안 들으니까 그만둬.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구체적으로 경쟁 업체만큼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우한형제들은 직접 배달을 중개하고 가게로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예. 같은 형태의 서비스의 경쟁 플랫폼인 쿠팡 이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9.8%이고요.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습니다. 요기요도 사실은 딜리버리 히어로였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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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이제 매각을 매각하고 네, 네. 지금 그때 당시에 공정위의 독과점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갈아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한 형제들에게 사실상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행보다 3%포인트 올리라고 요구한 건데요. 업계 최저 수준인 현행 6.8%의 수수료를 경쟁 플랫폼만큼 올려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라는 게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시였습니다. 실제로 우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자영업자가 내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했습니다. 쿠팡 이츠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건데요. 쿠팡 이츠는 경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민은 여전히 시장 1위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개 수수료가 인상된다면 국내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국한 대표를 비롯한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 지점을 특히 경계했다는 것으로 이제 좀 전해집니다. 이국한 대표가 사임하면서 딜리버리 히어로 측의 요구를 조율할 동력이 떨어졌고 결국 우한형제들은 업계 최저 수수료란 카드를 버리게 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되게 무리수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계 상황이 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내수 부진이 지금 워낙 오래되고 있어서 네. 이 뻔히 결과를 아는 이거를 딜리버리 히어로는 왜 요구를 했을까요? 그렇죠. 네, 딜리버리 히어로도 배달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방금 예. 말씀하셨던 지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 겁니다. 그리고 네. 우한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반대한다고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표까지 소위 말해서 잘라가면서 결국 이제 올렸으니까 강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이제 중요한 요인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겪고 있는 사업 악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국한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업주 반발은 물론 정부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그럼에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코로나19 시기 수익성이 좋아지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확장한 사업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을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유일한 캐시카우인 우한 형제들의 수익성을 강화했다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역별 실적을 보면 이 지점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해 5,300억 원 규모의 에비타, 그러니까 수익을 올린 건데 우한 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수익을 아시아 시장에서 올린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는 2,5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조 4,700억 원 수준이기도 한데요. 캐시카우를 배달의 민족을 좀 어찌 보면 고열을 짜서 예.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가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
2020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한형제들 인수했는데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만 무려 배당금 4,1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배당 성향은 81.5%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난 거에 80%를 가져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배당 성향이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네. 우한 형제들은 여기에 더해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헝거스테이션에 약 4천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 배민은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사실은 만들었다고 봐도 되고 체계화시킨 회사 그런 분명 역할이 있었죠. 네. 지금이야 이제 쿠팡에 좀 쫓기고 있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1위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없으면 확 줄면 배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힘든 구조인데 그렇죠. 같이 이럴 때 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이제 모 회사가 뭐 돈이 급하다고 그러니 결국 이렇게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되게 씁쓸합니다. 네, 예. 그렇죠. 우리 외식업자들, 자영업자들 나아가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왠지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